결혼한 지 41년 된 남편입니다. 41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일이 줄어들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아내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매일 붙어 있는 게 징글징글하다며 얼마 전에는 저에게 황혼 이혼까지 저에게 황혼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혼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공개하고 싶은 거 맞나요? 실명은? 실명도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이분이 나도 이 주인공이라고 깜짝 놀라셨군요. 자, 오늘 속풀이 상담소 주인공 가수 박일준 씨 그리고 아내 임경애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일준 선배님 나오십니다. 이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가 그 고발한 박일준. 고발이 아니라 사연을. 고발이라니요. 황혼 이혼 당했다고 고발을 합니까? 저 형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십니다. 아니 내가 아침엔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밤에 나가는 거예요. 아닌가? 네네네. 저는 박일준 씨 부인 임경애예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아내분께서 황혼 이혼까지 하자고 그런 약간 분위기를 풍겨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황혼 이혼이야. 그 얘기까지는 아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아니고요?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사실 결혼한 지가 이제 41년 됐어요. 네. 41년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을 했냐면 결혼하면서 나는 내가 돈을 벌 테니 자네는 살림만 하고 애를 봐라. 애를 잘 키워달라. 뭐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이제 조건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했어요. 뭐 열심히 살았죠. 뭐 본인도 열심히 살았고 그냥 내가 또 뭐 돈 벌어서 다 줬단 말이에요. 뭘 다 줘. 벌써부터 반박이 들어오면. 아니 돈을 벌기는 벌었죠. 밤업소, 그때는 밤업소 같은 게 많았으니까. 네. 그럼 한 일곱 군데 하면 세 군데는 X을 치는 거예요. 전문용으로 배달 사고가 일로 와서 안 들어와. 입만 복귀해서. 그 빌린 돈이거든. 내 돈 아닌 거야. 맨날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렇게 돈에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예. 벌어서 또 갖다 주고 다 그랬는데. 무슨 요즘 TV 보고 뭐 황혼 이혼이 많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뭐 황혼 이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난 솔직히 억울하거든. 내가 뭘 억울해? 아유 참나.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느낌이 뭔가 내가 해야지. 그렇지. 어떤 부분에서? 정말 삼식이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출연을 못하고 하니까. 평생 살은 42년 사는 것보다 3년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요때 수발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7시 일어나잖아요. 아니 7시에서 12시 사이에 선식 같은 걸로 아침을 먹어요. 간단하네요. 아예 그렇죠. 간단하죠. 12시에서 1시에 아침 겸 점심 겸 먹어요. 저녁에 7시에 딱 먹어요. 그리고 세 끼를 딱딱딱 먹어요. 그럼 반찬이 나는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내 거 해주면 거기다 또 반찬 투정을 해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간은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아침 김치찌개는 아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사람은 뭐 뭘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럼 뭐 하세요? 나도 솔직한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젓가락 갖다 놓고. 오, 자기 먹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지, 그건. 반찬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난 뭐 밥 같은 거 주고 그러면 반찬 뭐 먹고 그러면 먹고 이제. 차려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차려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갖다 놓는 거죠, 냉장고에서. 차려 놓고 그런 건 뭐. 아니, 반찬을 이렇게 이제 꺼내다가 내놓죠, 이렇게. 네. 그리고 자기 먹을 수저 놓고 그거예요. 누가 보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이. 아니, 옛날에는 내가 그 많이 도와주는 거 옛날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3년을 놀다 보니까 왜 눈치가 보이냐. 그렇죠, 위축되죠. 뭐 위축되고. 아니, 돈은 내가 다 벌었잖아. 그 전에 다 벌었네. 벌어 생활을 했는데 돈을 못 보니까 이게 괜히 눈치만 보이고. 위축이 되고.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는데 운전하고. 운전하고 노래밖에 없어요. 대리라도 해야지. 대리라도 해야지. 농담이고. 아, 농담이 너무 칼날 같아요. 오, 나 뒤로 못 돌아봤잖아. 깜짝 놀랐어. 진심으로 대리라도 해야지. 설거지 호잖아. 설거지? 어, 우리 아들이잖아. 제가 이제 애들 보느라고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침, 점심, 저녁 딱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씻을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말씀이라도, 아니, 이거 조금만 하면 어떨까? 같이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너를 터쳐서 답답해. 아우. 답답해서. 아니,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또 저리 가라고 쳐. 아이, 자, 답답해. 저리 가자. 자, 네. 내가 할 때 알아서 내가.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그거, 그 놀던 3년이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변화였어. 아, 3년 전에는 날 대우를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노래 그게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결국 황원 의원을 당한 처지에 눈물로 국민에게 호소하며 고발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설거지 안 한다고 황원 의원을 결정하진 않으셨을 아니죠. 거예요. 뭔가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요, 진짜 노래 안에서 뭐 했을까? 운전. 근데 그걸 떠나서 잘 어울려요. 정말로요, 애도 못 보죠. 정말 청소기 한 번은 못 들리지? 밥 하는 거 모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네. 애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아, 우리 손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주도. 네. 아, 손주 챙기러 나가신다고 그러고. 네. 저 사람은 정말 돈만 갖다 주면 다 생활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그거 하는데 돈 벌으니까 이거 그래야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제가 다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놀을 때는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습관이 그대로예요. 옛날 벌 때 습관이. 네. 안 해봐서.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혼자서 해도 내 체력이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손주, 손녀들 다 보는 게 힘들어지시니까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니까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힘이 딸리고. 아니, 그건 박일춘 씨 잘못이 아니라 아들 내가 손주를 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르니까. 아, 맡겼으면. 네. 같은 아들. 네, 네. 아니, 지금 누구를 고발하러 나온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이 연예계 생활 형 45년, 한 50년 됐죠? 아니, 45년. 45년 됐어요? 3년, 꼴랑 3년을. 그래. 42년을 돈 벌어주는데 기다렸다. 꼴랑 3년을 돈 안 벌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타박하고 기적이 안 가려준다고 뭐라고. 이건요, 내가, 전 국민. 내가 그 어렸을 때도, 내가 혼자 살 때도 절대 내가 밥을 해 먹은 놈이 아니야. 해줬지. 빨래도 내가 해질 않았어. 세탁소. 그건 아는구만. 세탁소 가서 했단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나는 진짜 세상을 몰랐어. 모르는 거야. 모르고. 솔직히 지금 여기서 내가 고백을 해. 미안한 건 있어. 내가 애를 낳는데 애를 못 봤어. 애 낳는 걸. 낚시 가느라고. 낚시 가느라고. 아, 일하느라고 아니야? 공용 간다고 얘기했어요. 공용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갑자기 낚시 기다리는 물고기가 있어,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처남이 찾아왔어, 나를 낚시터에. 왜 자살을 부르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 그거는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지만 오늘 내가 나온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벌어
알아서 하죠. 그런데 뭘 그걸 갖고 뭐 항원 이유 거리가 된다는 등 뭐 있다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게 억울하다는 얘기지. 사모님 입장에서 그동안 벌어오신 그 노고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걸... 그때 정말 정말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던 등급이 3년에 좀 비슷한 상황에서 좀 동급으로 올라오면 안 될까 이런 느낌이신 거 아닐까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 끝나면 형수는 욕 엄청 먹어요. 왜요? 욕 먹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할머니가 하려면 말대로 형님이 바람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참아먹다 이런 얘기하면서 해야지 지금. 형수가 욕 안 먹지.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나면 형수는 진짜 살자고 지금 싸움 중에 이혼을 저분은 진짜 이혼을 시킬 사람입니다. 저분은 형수 프로그램 운동하고 다릅니다. 아니 누구 편이야? 아니 어떻게 계속 동치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저기 뭐야 형님이 저 부인 되시는 분은 뭐 절대 뭐 못하게 한다며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한다며 쓰레기통도 못 갖다 버리게 한다며 나도 만약에 돈을 계속 안 갖다 줬으면 형처럼 살았겠지. 그죠? 나는 코로나 때도 돈 벌어서 갖다 줬으니까 참고 있겠지. 아니 지금도 갖다 줘요 돈은. 근데 3년 동안 안 갖다 줬단 말이야. 아니 줄어든 거지. 줄어든 거지. 그렇죠. 젊었을 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이 사람도 열심히 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남들은 막 이렇게 다니고 부부들이 어디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매너가 없었고 한 번을 못했고 같이 여행 다니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공연할 때 몇 번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적이지를 못한 것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섭섭해요. 쌓였구나. 예. 그러다 쌓였는데 그걸 말하면은 안 살 것도 아닌데 네. 참고 이렇게 해서 살았더니 아, 나를 고발한다는 거야.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근데 이쪽은 네. 애들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네. 여기 저기 사모님 네. 이야기를 너무 100% 공감하잖아. 아, 진짜? 나를 보는 내가 그동안 털은 게 얼마야. 맞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 했겠어. 최고야. 내가 별로 사고 크게 치고 그러진 않았죠. 네. 막 재산 훌라당 뒤집어 이런 건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참은 김에 그래서 참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일진이 오빠 여기 나온 김에 달라져야 돼. 이제 3년 이게 풀려갖고 돈도 조금 들어오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기운은 지금 점점 떨어져 가는데 내 맘대로 가지도 못해. 네. 앞으로 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이 편하게 지내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모님 비율을 좀 맞춰. 옛날에는 살갑게 말 한마디 당신 수고 참 많았네 이런 말 못 하셨는데 이젠 좀 하시고 반찬 투정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몸이 부셔져라고 일을 하는데 거기다 왜 반찬 투정을 하냐고.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해다 주는 거 잡숫고 그다음에 내가 내 친구 중에 네. 기가 막힌 지금 떠오른 게 네. 되게 사례가 비슷해. 오. 내 친구도 남편이 이제 네.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집에 계셨고 그 집 아들을 같이 살면서 그 집 애기를 똑같네요. 네. 너무 비슷하지? 네. 자기가 과로사로 죽을 것 같더래. 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끝내주는 생각이 떠오른 거야. 어떻게 뭘까요? 식구들한테 일일 일식만 주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식구들이 처음에는 그게 황당하고 나도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니? 지금 그렇게 한 지가 3년이 됐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저씨가 일을 안 하시니까 10시쯤 아점을 주면 무조건 나가야 돼. 계셨다가는 벼락이 떨어져. 그리고 저녁 다 잡숫고 들어오시고 네. 만약에 또 여의치 않아서 식사를 안 하고 계실 때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당신이 시켜 잡숫고 부엌에다 식탁에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아무것도. 남자도 불쌍해. 아니야. 자기야 그러면 먼저 저기 부인을 떠나보낼 테야. 그리고 그 아드님도 그 애기를 자기 애기를 엄마가 봐주니까 그렇지. 그쪽도 말 못하지. 거기도 말 못해. 네. 그래갖고 외식 그 사먹는 거가 네. 한 달에 250이 나가는데 그래서 너무하다. 250.
근데 내가 살겠다는 내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1인 1식은 아침 한 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아기가 있잖아. 아기는 좀 챙겨 먹여야 돼. 사람마다 달라. 등급이. 그래서 이제 이게 3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딱 틀이 잡혔어요. 그게 또 괜찮은데 이 사람은 또 사 먹는 걸 싫어해요. 골고루 해요. 골고루 해요. 시켜 먹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저녁을 먹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집밥 집밥. 그럼 갔다 와서 자기는 씻고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래, 짜증이 나고. 내일은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싶어요. 그거를 또 못 헤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잖아. 네. 어? 집이 얼마나 그립겠냐. 아이고. 또 가슴 아프게. 집밥에 대한. 아니 여행 갔다 오는데 문경 갔다 오다가 갑자기 집밥이 그리워졌다. 눈물 나도록. 집밥을 사왔는데 지금. 노림수가 있으신 거 아니야? 아니 그 전서부터 나는 집밥이 그리운 사람이고. 아니 집밥을 쭉 드시고 오시다가. 아니 그 여행 그 3년 동안 고 먹었지만은 그 전서부터 집밥을 못 먹어봤어요. 일하러 다니시느라고. 일하러 다니느라고. 강선희 마담님은 뭐 두 분 얘기 들으시면서 뭐 남자분 편 들고 싶어. 왜요? 남자분 편이지. 너무하신 것 같아. 뭐래요? 아니 돈 벌어진다고 깎아 웃지. 왜? 안 벌어줄 때는 또 그러지. 그래 무슨 겨울에요. 그건 아니야. 우리 집 남편도 더 전양반보다 더 심지어는 아주 네. 고약한 집까지 다 하고 다녔어도 네. 저는 밥 안 해주고 한다 소리는 안 해봤어. 왜냐하면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괜히 돈만 팔러 먹고. 엄마. 근데 한 번쯤은 외식도 하고. 한 번쯤 남자는 연세가 드시면 네. 먹는 걸로 힘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냥만 돌아가시면 네. 당신은 편할 것 같아? 삼식이 못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건 생각을 못했죠. 죽어가는 사람도 일을 마누라가 천천히 들여서 해줘갖고 살렸대는데 지금 저런 그렇게 돼도 건강할 때 진짜 집밥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더 차리라고도 안 해. 된장찌개 부글부글 밑반찬 한 두 개 그렇게 해주면 잡수죠. 그럼요. 아유 저도요. 아, 저도 좀 하지 말고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알아요. 사태들이 또 병수말 들었죠? 맞아, 아팠어. 병수말 들었죠? 형수말. 아파서 죽을 뻔한 사람, 그래도 저도. 아니야, 그래도 본인이 네. 건강하시니까 그 남편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게 지금 해주셨잖아요. 나는 싸워도 밥은 차려줘. 진수성찬 차려줘. 그리고 옆에 쪼그려 앉아있어, 일부러.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래. 싸워도 띠끝이 웃어가며 밥 먹잖아. 맞아요. 그럼 되는 거지. 저거 아들하고 손자를 안 봐줘야지. 네. 막 신랑을 취소하면 어떻게 돼? 여기 신랑을 취소해. 그게 부모로서 애들을 그 편의를 안 봐줄 수 없는 거야. 마누라 신랑을 죽을 때까지 보호해야지. 애들. 제가 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고 인양관아 신랑. 인양관아 신랑. 신랑은 돈 벌어다 주는데 애들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해요. 젊잖아 걔들은 젊어. 아직 젊어. 선생님 집에 가서 하나씩 했었어요. 능글탱이 같아갖고 오늘 왜 이렇게 이 양반들 뭐하러 나왔어? 맞아 우리 말이 당하잖아. 저도 이제 집밥은 거의 박쌤하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만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단 저기 집에 그 기상도를 보고 기상도를 네, 보고 이제 밥이 잘 나올 것 같은 기분 상태면 밥을 먹으러 가지만 네. 뭐 이렇게 조금 이상한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어디 음식점 예약해놨는데 거기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아 왜 밥 먹으러 와 그냥 그거 예약한 거 취소하고 이럴 때는 들어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할 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놓아지는 게 소리가 달라. 이거하고 이게 달라. 이제 뭐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눈치 보네. 아 눈치라고 눈치 밥으로도 먹어요. 눈치 보네. 나만 보는 게 아니네. 밥으로도 먹는 사람은 다 눈치를 봐요. 그래요? 눈치 당연히 보죠. 저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수요일 날 제초가 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 네. 하루를 쉬는데.
그 일찍 가니까 저는 또 저도 제일 빨리 끝나고 빨리 가려고 그럼 좋아할 줄 알고 밥을 먹고 천천히 가야지. 조식 가서 왜 너무 눈치 없다. 눈치 챙겨. 한 두 번째쯤 그렇게 갔더니 오늘도 일찍 왔네. 그래도 오늘도 얘 충분히 저녁까지 좀 일 다 하고 그리고 와야겠다. 그래 그날 나 미타에 혼자 있겠거든. 전 저녁 같이 먹고 제 방에서 일 더 하려고 싸가지고 갔다. 최원엽 씨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거짓말 아니라 전 저녁 같이 먹고 제 방에서 일 더 하려고 싸가지고 갔다. 최원엽 씨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난 거짓말 아니라 내가 가끔씩 우리 단톡에 와이프가 반찬하고 밥 해놓은 거 먼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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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특별히 이쁘고 많이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내는 반찬이 늘 무슨 날이 할 정도로 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라 늘 받았던 난데 지금 자꾸만 눈치 보가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진짜 난 잘해요. 여기 아니.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 뭐 설거지를 해야 되고 뭐 밥 눈치를 보고 되고, 막 내 돈 벌어서 내가 갖다 주는데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게 뭐 나는 이게 내가 잘못 들은 이게 나 아니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시고 연예인이시고 개그맨이시지만 그거는 눈치가 아니라 배려고 존중이야. 맞아요. 배려지. 맞아 맞아. 그 우리 박일주 선생님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젊어서 고생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온 거 부인 다 알아요. 네. 근데 경제적인 저금은 통장에나 쌓이는 거지 마음엔 안 쌓이거든. 맞아요. 원래 마음에 쌓이는 건 따뜻함, 고마워하는 마음, 이뻐해 주는 거, 감동을 주는 거 그게 마음에 저금이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 연속해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삼식이 준 걸 하시고 그래도 빨리 배우잖아요. 예. 맞아요. 황혼이혼 하면은 참 너무 막 편하겠더라고요. 편하고.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건 황혼이혼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풀려서 돈을 좀 벌잖아요. 네. 아니, 뭐니? 너무하시네요. 아니, 이제 코로나 풀려서 이제 돈 벌 때 되니까 그전에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아,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잠깐 생각을 하셨다가 했었는데. 했었는데. 지금 이제 풀리니까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모든 것을 좀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약간 예, 그거지. 이 사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둘이 이해돼요. 제 주변에 제 또래들 여성들 중에도 부엌 샤타 내린 분들 꽤 있거든요. 네. 부엌 샤타 내렸다는 게 집 앞은 지가 차려먹고 시간 될 땐 차려준다. 뭐 이러니까. 일단 저희 원래는 중간에 결론이 났어요. 네. 황혼이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갑자기 선언을 하셔가지고. 일단 두 분이서 고발하신 거 풀렸어요? 지금 좀 약간 당하신 느낌인데. 괜히 했어. 지금 오히려 더 속 시원해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왜 둘이 해결할 문제를 동치미에다가 전국 사람들 다 보게끔 해서 망신을 당하느냐고. 그게 아니라. 이게 전국만 보냐? 어? 네, 그렇죠. 세계가 다 본다. 그러니까 알면서. 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나 저렇게 하면서 내가 속은 많이 새겼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 친구가 우리 애들 학교 졸업만 하면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을 진짜 똑 까놓고. 근데 진짜? 내가 이혼하려고 우리 애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쓰러져 버린 거야. 아, 그때 아프나 그때 이혼하면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혼도 못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근데 항상 마음에 그거 인기 있나 봐. 맞아. 이혼이라는 이유 자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병원에서 이렇게 그 저 중환자실에 있는데 미안하대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미안하대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그래 이랬다 저랬다.
됐다. 아, 그래서 그때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혼자 화가 나서 죽어. 그때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 하고서 나 지금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주인에서 여자 이렇게 돈만 바라고 간사한 여자. 이미 의리를 지킬 걸 다 지켰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 부탁할 게 있으면 하나씩만 서로 부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아까, 우리가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예. 아까 그 예. 제가 이제 3년 동안 놀고 그런 건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목소리 톤이 높아져. 원래 그래요. 목소리 높아지지. 네. 막 그 이 취미 네. 장사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힘 장사라서 사이다 방송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만 하면 높아지니까 어떤 때 무서워 죽겠어. 때릴까 봐. 아니 때릴게가 아니라 힘이 센. 아니야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치 보고 무섭고. 남들이 보면 좀 집에 무슨 일 있나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황혼 이혼이라는 건 사실은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 뭐 내가 10년은 더 벌 수 있으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고 아무튼 그 목소리만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예. 부탁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강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옆에 가서 웃지는 못해요. 그전에는 밥도 안 주고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옆에는 없어도 밥은 이제 반찬은 만들어서 이렇게 차려줄까 이렇게 생각 중이야. 아, 고집 스탯이네요. 그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죠. 자, 일단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